그래서 지금 이쪽이다 하는 거는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글을 못 쓰게 되니까 구전으로 말로 네. 꼭 그 제목이 누가 줬어가 잘 줬어. 내가 없는 세상. 내가 없는 세상에 너무 많이 줬어. 내가 없는 세상, 아유, 나는 그때 세상에 있었지만 살아있다면 이런 말을 좀 할 거다.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뭘 남기는가?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? 호랑이는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. 그것도 무슨 얘기지? 명예 남기면 뭐 할 거야? 나는 뭐를 남기고 싶냐? 말을 남기고 가자. 사실 진실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거는 말이다. 그래서 내가 없는 세상에는 글보다도 생생한 내 육성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자. 내가 없는 세상에 남겨두고 싶은 한국인들의 재산, 말의 재산인 영혼의, 정신의, 마음의 모든 가치에 끝없이 생산할 수 있는 사상의 알, 생각의 씨, 이것을 남겨두고 싶다.